지하철 개찰구를 지나가려면 교통카드를 찍어야 하죠.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없이 개찰구를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 같은 태그리스 결제가 상용화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 이지은 기자입니다. 자동차 하이패스처럼 지하철 개찰구를 쓱 통과합니다. 교통카드나 휴대전화를 꺼낼 필요가 없어 짐이 있어도 편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회사 티머니가 선보인 태그리스 결제인데 모바일 센서 장치와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실제 철도 개찰구에 갠트리 방식을 적용한 사례는 세계 최초입니다. 팬데믹 시대 동안 확산된 비접촉 문화에 맞추어 시민들의 더 편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있었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UITP 총회에서 기술 혁신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태그리스 기능을 활성화한 티머니페이 어플만 설치하면 결제 준비는 끝입니다. 특히 목발을 짓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티머니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결제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2004년 원카드 올패스 티머니 카드를 시작으로 모바일 교통카드, 후불청 구형 모바일 티머니,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등을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미래 대중교통은 UAM, 즉 도심 항공교통이나 자율주행 버스, 택시 등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이 등장이 예상됩니다.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택시와 공유자전거 및 킥보드와 같은 개인 이동수단, 즉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수단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올 하반기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